라이노 이구아나. 탈피 중이구나. 예, 지금 탈피 중이에요. 와, 얘 진짜 성체됐을 때 포스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네, 어마어마하죠. 와. 오, 야, 진짜 이쁘다. 오. 야. 오, 그 손가락에 피 나는 거 아니지?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한국 손님이 샵을 오픈하셨다고 해서 이제 리뷰를 가볼 예정인데요. 저희 샵이랑 거리가 2.5km입니다. 진짜 심각하게 가까운 거리네요. 와, 리뷰를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서 뭐 한번 리뷰도 진행해보고, 오픈샵은 제가 리뷰를 처음으로 가요. 그래서 뭐 어떤 질문을 할까 좀 고민도 좀 많이 되기는 한데, 일단 가서 한번 재밌게 한번 리뷰도 해보고 사장님과의 재밌는 인터뷰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맨날 400km, 500km 가다가 뭐 2.5km라니까 좋긴 좋네요. 여기구나. 더 헤치 앞에 도착했습니다. 와, 진짜 가깝네요. 계십니까? 와, 이쁘긴 이쁘구나. 아, 근데 이거 너무 가까운 거 아닙니까, 이거? 전력질주로 오면 한 10분이면 오겠던데? 이래서 자식 새끼 키워봐야 다 필요 없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네요. 일단 이쪽으로 좀 와보실래요? 안 때릴게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간단하게 우리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충유랑 비버리움을 같이 하고 있는 더 해치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감정이 조금 실린 상태라서. 자, 일단 왔으니까 리뷰 한번 보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와, 근데 진짜 깔끔하네요, 이게. 와, 진짜 이쁘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이쁜데? 망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와, 근데 이거 팔로다리움인가요? 네, 지금 이거는 팔로다리움 형식으로 된, 보시면은 위에 이제 정글 플랜치들을 심어가지고. 와, 진짜 이쁘네요,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거? 네, 이거 직접 만들었어요. 와, 진짜 크다. 아, 근데 그 우리 일반인들이 팔로다리움이랑 비바리움이랑 좀 많이 헷갈려하는데, 차이점이 정확하게 말해서 어떤 차이점이죠? 팔로다리움은 이제 밑에 물이 흐른다고 보시면 되고, 비바리움은 이제 동물하고 식물, 동식물이 같이 살고 있는 환경을 비바리움이라고. 팔로다리움에서도 생물이 살 수 있잖아요. 네, 그거 맞죠. 팔로다리움도 이제 생물군이 살 수 있는 환경이고. 네. 이제 비바리움도 생물군이 살 수 있는 환경입니다. 아, 물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받으실 것 같아요. 사장님 긴장 조금 푸셔도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와, 이쪽부터 한번 볼까요? 입구에 들어올 때 조금 되게 멋지던데. 네, 팔로다리움인데 밑에 이제 물고기도 키울 수 있고, 영화 킹콩에서 스컬 아일랜드라고 이제 그런 환경을 좀 보여주려고. 아, 여기 영화 킹콩에서 나오던 장면이에요? 네, 이걸 좀 연상해서 제가 만든. 이야, 이거 집에 가습기 대신 놓으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북극곰이 한 마리 살고 있네요. 네. 아, 커먼 머스크랑 레이저백 같은데? 네, 맞아요. 얘네들은 커먼 머스크랑 레이저. 아, 물거북이들도 많이 취급을 하시네요? 네, 제가 원래 처음에 가게 열기 전에 로버헤드랑 뭐 네로브리지 이런 플로리다 뭐. 물생활 좀 하셨었구나. 예, 물생활도 조금 했었어. 아, 여기도 물거북이 있습니다. 예, 여기는 커먼 머스크 터틀 성체. 가족 같아 보이는데. 가족 많죠. 아, GTP. 아, 옆에도 GTP가 있네요. 거의 다 자라가는 사이즈 같은데요? 예, 맞아요. 얘네는 거의 다 컸다고 보시면 돼요. GTP가 보면 진짜 이렇게 로컬도 다양하고 보는 맛이 있어서 이쁜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진짜. 얘네들 이제 조명에 탁 비친 모습 보면은 저도 가족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미련은 버리시고. 야, GTP가 진짜 많네요. 얘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조금 있다 보면 이제 늘어서 분양 못하고. 와, GTP가 진짜 많네요. 네, 이게 제가 또 GTP도 좋아하는 뱀 중 하나라서 이 업을 하기 전에도 이제 GTP도 조금 키웠었던 것 같아요. 밑에 쪽에는 프라시나라고 적혀있네요. 아, 프라시나. 무슨 자세죠, 지금? 죽은 거 아닌가요, 혹시? 아, 아니요. 살아있는 거 맞죠? 예, 예. 얘네도 지금 프라시나 한 쌍이 있거든요. 프라시나 베이비들도 저희가 직접 번식시키는 이렇게 있습니다. 아, 직접 번식하셨어요? 예, 예. 오. 여기는 이제 블루트리 모니터라고. 어? 저 밑에 있다. 예. 야, 확실히 근데 비바를 전문적으로 하셔서 그런지 진짜 다 이쁘게 잘 꾸며져 있네요. 경남권에서는 좀 자주 보기 어려운 애들이죠? 예, 얘네들 트리 모니터 자체가 쉽게 보는 동물은 아니기 때문에. 와, 얼굴 좀 보자. 제 그린트리 모니터인데. 아, 그린트리 모니터. 야, 이 옆에
벽 구조물들 다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예, 이거 다 하나하나. 전체 전경이 되게 이뻐요. 아무래도 트리 모니터가 구조물을 이렇게 해줘야 스트레스를 좀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 그래서 저렇게 편한 얼굴로 있구나. 예. 상당히 편해 보인다 지금. 보다 확실히 교목종 모니터들이 애들이 진짜 보는 맛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교목종을 많이 좋아하시네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비바리움을 하다 보니까 아... 좀 어울린 동물들이 교목종 동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용품이 깔끔하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네요. 야, 용품대 탐난다 이거. 아, 페트헤일도 있네요. 예. 아, 페트헤일겠고. 되게 이쁘네요. 모프가 뭐죠? 이 친구? 아, 여긴 텐저린 아멜이라고. 생김새가 확실히 레오파드 개코보다는 좀 둥글둥글하고 두상도 보면은 눈이나 두상을 보면은 확실히 귀여운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다양하게 뭐 기본적으로 데리고 있을 애들은 다 있네요 진짜. 아, 네. 오, 또 풀이 있습니다. 이네요. 오, 근데 이게 풀이 네. 되게 있어 보이는데? 네, 얘네들은 이제 브로멜리아드라는 식물이고요. 비바리움 안에 이제 식물로 좀 많이 유행을 타고 있는 브로멜리아드라는 식물이에요. 식물들이 좀 되게 고급지게 생겼네요, 얘들. 생긴 거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광량을 잘 받은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색이 엄청 붉게 나오는 애들도 있고. 아, 이게 같은 종이에요? 예, 예, 같은 브로멜리아드라는 이제 식물이에요. 오, 저기 파인애플 머리 같이 생긴 애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파인애플 좀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파인애플이 붉은색 파인애플이 떠오르는데. 예, 알로에 파인애플. 와, 근데 비싸 보이는데 얘들 이런 한 폭이 아, 폭이 폭이라고 해야 되나? 폭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 촉입니까? 예. 아, 좀 촉이 없어가지고. 한 촉당 그러면 얼마쯤 하죠? 가격대는 천차만별인데 이런 치키타린다 소형 식물은 1,000원에서 이런 마모라타 이런 식물도 8만원대 이런 식으로. 8만원이요? 아, 이게 8만원이에요? 예. 우와. 예, 좀 보기 힘든 식물. 방금 저기 보셨던 레오파드 개코보다 비싼 풀을 보겠습니다. 야, 풀이 4개보다 비싸요. 야. 예. 야, 이 식물원 같은 느낌. 나 이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식물원 광량 좋고. 파릇파릇하더네. 예, 그렇네요. 예, 여기는 콘스네이크. 콘스네이크도 직접 번식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 지금 콘스네이크도 따로 번식을 좀 하고 있고요. 콘스네이크 이제 성체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브리딩 방에서 번식하고 있어요. 아, 여기 말고 따로 브리딩룸이 있는 건가요? 여기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집에서? 예, 예. 아니, 가게에서 파충류를 키우시고 집에서 가서 또 파충류를 키우신단 말씀이십니까? 조져놨네요. 아... 조져놨어. 아, 이래서 파충류는 안 됩니다. 아, 블리자드 콘 스네이크. 예. 이쁘네요. 예, 블리자드 콘 스네이크는 항상 인기 많은 종이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흰색, 검은색 애들은 항상 인기가 많아요. 보면 인기가 죽질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인기 많은 종이죠. 얘네들은 웨스트 아프리카 블랙 터틀이라고 등갑에 이제 줄무늬 검은색 스트라이프가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커가면서 이런 블랙 스트라이프가 이렇게 덮어버려요. 그렇게 크면서 이제 올 블랙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런 특징이 가지고 있어요. 이쁘게 생겼네요. 어우, 또 GTP가. GTP는 앞에서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여기도 옆에도 GTP가 있네요. 마다가스카라 베베케코. 아, 이렇게 깔끔하게 태그를 붙여놨습니다. 손님들 보시기 네. 좋게. 마다가스카라 베베케코. 얘들 이체 속도로 움직여서 꺼냈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 아, 근데 생각보다 손만 안 들어가면은. 손만 안 들어가면요? 네.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러면? 짜잔. 토끼인 줄 알았어요. 얼핏보다 토끼처럼 생각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좀 헷갈릴 뻔했어요 방금 전에. 야, 펜서게코. 이 친구도 저희가 이제 번식한 아이거든요. 아, 직접 번식하셨어요? 네. 오. 나머지 애들은 다 분양하고 지금 한 마리 남아있어요. 얘 애기 때 진짜 귀엽거든요, 펜서게코. 네, 맞아요. 조그맣게 동전만하게 애들 되게 귀엽고 생긴 것도 되게 귀엽고 눈도 땡그라니. 얘네는 이제 그레이트 베이슨 컬러드 리자드 암컷 두 마리에 수컷 한 마리 있거든요. 아, 트리오예요? 네, 예, 트리오로 있습니다. 컬러드가 근데 진짜 되게 매력적인 게 얘들이 되게 보면 겁이 없어요 이렇게. 예. 어? 먹이 아니야. 이게 되게 손 타는 애들이 되게 귀엽거든요 컬러드들은. 예, 맞아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안 되는 no. 걸로. 아, 아쿠아 플레임도 있네요. 비주류 쪽을 진짜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지금 보니까. 비주류가 원종 자체에 매력이 너무 있다 보니까 계속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흔한 도마뱀들이랑은 좀 다르니까 아무래도 매력도 좀 있다고 해야 되나. 야, 아쿠아 플레임이요. 등 패턴이 진짜 이쁘네요. 오랜만에 보는 종들인데. 아니네, 판타나에서 더럽게 많이 봤구나. 아, 여기 테이블 위에 아, 이거 지금 작업 중이신 비바리움인가요? 예, 예. 이것도 이제 주문 제작으로 의뢰가 들어오셔가지고 여기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트리 모니터. 아, 트리 모니터 비바. 예. 아, 밑에 좀 물이 흐르게끔.
여기 보시면 이제 수중 모터 이용해서 물이 순환되게끔 삭지 않고 순환되게끔 이 질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가게 벽을 다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오, 질감을 직접 재현하신 건가요, 이거를? 네, 맞아요. 이제 돌 표면을 이런 식으로 또 색감을 내어주면은 이제 밑에 팔루다리움에는 운남석이나 청룡석 같은 색깔로 또 맞춰서 매칭해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운남석 청... 예. 운남석이나 청룡석 그런 돌들을 보시면은 색감이 이런 색깔이랑 이런 질감을 표현하거든요.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네. 한번 기회 되면 비바 한번 제작하시는 모습 한번 따로 한번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와, 여기도 비바가. 와, 비바리움. 아, 물 있으니까 팔루다리움이구나. 네, 팔루다리움. 와, 진짜 이쁩니다. 야, 확실히 비바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대. 환경이 진짜 좋아요. 와, 여기도. 우와, 아, 저기, 껌이 몇 개 붙어 있습니다. 화이트 트리플옥이. 예. 와, 이게 화프가 채집통에 키우면 딱 느낌이 채집통 구석에 껌 붙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야. 야, 이렇게 해놔도 껌 붙어 있는 것 같은 건 똑같네요. 이제 얘네 같은 경우에는 밤에 이제 조명을 꺼주고 나면은 이런 나무에 매달려 있더라고요. 아, 혹시 촬영 오신다고 켜놓으신 건가요? 아, 어떻게 하셨죠? 아, 그래요?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청소도 열심히 하시고 다들. 아. 여기 이름이 적혀있네요. 예. 마다가스카르스 바니테일 이구아나. 마다가스카르 가시꼬리 도마뱀. 정확합니까? 이구아나. 이구아나. 아, 가시꼬리 이구아나. 이세가 쿠아니 사연님 편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아, 야, 또 하나의 가족이 될 것 같은 애들이. 정말 보기 드문 비주류고 인기도 없는 종이죠. 아, 근데 이쁘긴 해요, 얘들이. 진짜 이쁜데 왜 인기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유로 메스틱스 이집션이란 아이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종입니다. 예, 유로 메스틱스 이제 초식 공룡 같은 아이들이죠. 얘들이 되게 보기보다 귀여운 맛이 있어가지고. 예. 아, 꼬리가 진짜 너무 이쁘다. 꼬리 친구 진짜 이쁘게 잘 자랐네. 아, 감사합니다. 얘 보고 이쁘다고요. 아, 이쁘다 너. 오, 얘들 분양가 얼마죠? 마리당 80만 원. 데리고 오고 싶다. 너무 비싸네요 생각보다. 저 솔직히 얘는 알고 왔는데 라이노 이거 하나. 탈피 중이구나. 예, 지금 탈피 중이에요. 와, 얘 진짜 성체됐을 때 포스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네, 어마어마하죠. 와, 사료 소리를 듣더니 바로 튀어나왔어요 지금. 오, 야, 진짜 이쁘다. 오, 야, 오, 그 손가락에 피 나는 거 아니지? 라이너 얘가 사이데스 1등급이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야, 보기 드문 친구인데 창원에 이런 친구가 성체됐을 때 모습이 되게 기대가 되는데. 근데 이런 말 하면 얘 평생 키워야 된단 말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얘 분양가 여쭤봐도 되나요? 궁금하신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주세요. 아, 이거 비싸단 말이죠. 예. 중고차 한 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너 가격만 아니었으면 진짜 탐나는데. 제가 아까 전에 농담으로 말했었는데 진짜 물려서 비가 나요. 형님 됐다고 안 했냐? 예. 아, 별로 안 아프네요. 얼굴이 많이 빨간데 지금? 나머지 이제 성체들은 따로 브리딩 룸에 있어서. 아, 성체들은 브리딩 룸에 있다고요? 예. 집으로 가야 되나요? 그러면 대충 리뷰는 이 정도로 된 것 같고 그러면 예. 인터뷰하러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예. 예.